I was running from my brother and his friends. 이현 씨는 주량이 얼마나 돼요? 저는 저희가 술이 세진 않아요. 네, 내렸습니다. 여기는 택시도 벤자. 아우. 우와, 오! 같으니까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중에 한 명이 그. 나 이제 맥주 들고 있는 거 봐. 우와, 손에 쟤 다 맥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 친구들이 함사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파티를 하더라고. 맥주를 저렇게 가져가? 세 명이서 짝으로 가네. 맥주를 봉지를 사잖아요. 되게 짝으로 사요. 독일어 느낌 난다. 야, 이게. 이것이 독일이다. 그러네. 네. 잉맨머싸움. 지금 밖에서 다 먹고 있는 거네. 저기 아주 큰 간판 보이죠? 저게 간판이야? 저게 이거 어딨어? 간판이 어딨어? 저게 이거 간판이야. 아, 저게 간판이야? 가자. 자. 들어가봅시다. 자,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야. 독일 유명한 맥주집에. 이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저희가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이 즐겨가는 펍이에요. 네. 아, 로컬. 아, 드디어 먹는구나, 독일 맥주를. 봅시다. 독일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분은 다 맥주예요. 다 번호가 붙어있다. 네. 그럴까? 아, 근데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저게 다 맥주 종류예요? 네. 예. 맥주가 도수가 막 12도짜리 맥주도 있고 막 그래. 아, 그렇네.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유명한 게 필스너인데 그거를 일단 독일에서 한번 먹어보고. 아,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미넨필, 미넨 필맥주. 네. 오케이. 비라미슈? 그러니까 티라미슈 같은 건데 조금 더 짭짜름한 맛이 나는 맥주 안주로 먹을 수 있는. 내가 원래 케이크 잘 안 먹잖아. 티라미슈 되게 단 건데 이건 짭짤하다. 제가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봐. 그래? 아, 되게 기대된다. 독일 맥주 진짜 다를까? 달랐으면 좋겠다. 어. 아, 심지어 독일에서도 여기가 유명한 가게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 통해에서도 또 맥주 나온대요. 나왔어. 벌써 나왔어. 아우. 야, 이 시간에 또 난리 나겠네. 아, 맥주 내가 가야 돼. 이케! 이야! 두 영웅을 잘 졌다. 잘 졌다. 잘 졌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뭐, 여기 종류에마다 컵도 다르게 나오나 봐요. 아. 그 전용 컵들이 있고 네. 도수나 좀 네.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들이 막 많이 있어서 저거 꼭 하죠. 남의 나올 것 같은지. 궁금해. 너무 종류가 궁금해. 다른 거였어요? 네. 예, 하나는 라거고 하나는 이게 아. 필스너. 예, 필스너. 이거 아, 나 원래 이거 먹고 싶다고. 네, 이거 진짜. 좋네. 빨리 안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난 들어서 그런 건지 아 이게 미리 들어간 질감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요?